이번 시간에는 전산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영어는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전산 용어 약어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 용어 30개가 영어 원문과 번역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섹션 세 번째에서는 전산 용어에 대한 영한 대역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산 용어 약어 목록 같은 경우는 전부 세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첫 번째가 한 80개, 두 번째가 한 70개,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 60개에서 전부 한 210개 정도의 전산 용어 약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산 용어 약어 목록입니다. 먼저 기초편에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AR 하고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증강 현실. 자, 이럴 경우에 이 전산 용어 약어에 관한 그 원래의 영어 풀네임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 Augmented Reality라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어와 그 다음에 풀네임, 그 다음에 한글 이름을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CNC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외부에서 해커가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보통 이제 악성 봇이라고 하는데 그 좀비 PC를 조정을 할때이 CNC를 이용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CNC는 공격 명령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로는 Command and Control.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해커가 명령을 하고 조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CNC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CNC를 이용할 수 있는 서버를 보통 CNC 서버, 해커가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서버가 되겠죠. 자, CPU는 우리 흔한 이제 약어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원래대로 하면 Central Processing Unit 이렇게 영어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CRM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계를 관리한다고 해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대한 약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BA도 많이 쓰이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데, 그래서 Database Administrator에 관한 약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DoS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기도 있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서 쓰는 건데 앞에 D를 빼서 도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D가 두 개 있는데 앞에 D가 두 개 있을 때는 Distributed, 분산된 뜻이고요. 원래 도스는 Denial of Service,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하는 거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면 DRM이라고 있죠.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그래서 이제 불법 복제 같은 것을 예방하거나 추적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그런 보안 시스템인데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약자입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EDI라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가 EDI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GIS라고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번역하죠.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자, IPS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 IDS도 있는데 IDS보다 조금 발전한 게 IPS입니다. 그래서 침입 방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IDS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고 그래서 Intrusion Detection 시스템이 IDS고요. Intrusion Prevention 시스템이 IPS에 해당되는 영어 이름입니다. 자, 자바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JVM,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도 있죠. 자바 Virtual Machine의 약자입니다. 자,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MMORPG, 보통 RPG 게임 그러는데 RPG 게임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네트워크 기능이 심화가 되어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멀티플레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이제 약자인데 영어로는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그래서 MMORPG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휴대폰에 NFC 통신, 뭐 NFC 결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NFC는 차세대 근거리 무선 통신의 약자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NFC가 말 그대로 near field, 가까운 거리죠.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많이 씁니다. OOP라고 하죠.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금전거래할 때 많이 사용하죠. 일회용 패스워드, OT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ne Time Password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오시면 이제 네트워크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서비스 품질, 그래서 QoS, O는 보통 소문자를 씁니다. Quality of Service 약자죠. 서비스 품질을 Qo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RAM이 있죠. 보통 이제 기억 장소로 많이 쓰는데,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기억 장치 RAM이라고 하고,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소호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소호. 그래서 무점포 사업 또는 소호 소호 그룹의 약자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 주로 이제 작은 오피스 또 집에서 하는 오피스 그래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의 약자가 소호가 되겠습니다. 자, SSO, 싱글 사인 온의 약자입니다. 여러 기계를 한 번만 로그인하면 자유자재로 추가적인 인증 없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싱글 사인 온 SSO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UPS라는 게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정전이 돼도 컴퓨터한테 필요한 전원을 한동안 공급해 주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칩이죠. 유심 칩 그러는데 이제 번역할 때는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심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의 기초편을 보시면 XML 있죠. 확장 행성 언어 그러는데 Extensible 이용은 이제 E가 아니고 X가 첫 글자가 됐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자, 중급편을 보겠습니다. 중급편도 보면은 여기 AES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암호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고급 암호 표준이라고도 있고요. Advanced Encryption Standard의 약자고요. AES보다 이전에 있었던 이제 암호가 DES, DES라고 하는 겁니다. Data Encryption Standa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BCP라는 말이 있습니다. BCP 업무 연속성 계획.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어떤 테러를 당하거나 그렇게 해도 어떤 그 정보화를 기반으로 업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BCP라고 합니다.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윗줄에 보시면 이제 해킹 공격 가운데서 APT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Advanced Persistent Threat 이렇게 돼 있죠. 고급의 지속적인 위협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밑줄에 보시면 DLP가 두개 나오는데 위쪽이 가장 많이 쓰이죠.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또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DLP 기술이라고 해서 데이터 리퀴즈라는 게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데이터 리퀴즈 프리벤션 또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그래서 DL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BCP하고 짝을 이루는 단어가 DRP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에도 그것도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을 보통 DRP, Disaster Recovery Pl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쪽에 가시면은 여기 ISMS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큰 기업들, 그다음에 큰 대학들은 이 정보보호 관리 체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ISMS가 바로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LDAP이란 말을 이제 네트워크 같은 데서 많이 쓰일 텐데 경량의 디렉토리 접근 규약, 그래서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의 약자가 LDAP이 되겠습니다. 자, MVNO, 주파수 임차 사업자를 MVNO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입니다.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보안에서 네트워크 보안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SSL 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 소켓 계층이라고 번역하는데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고급편의 몇 개를 보도록 하죠. 자, 자동 차량 충돌 알림. 요즘 이제 스마트카라든지 커넥티드 카 같은 데에서 차가 부딪힐 거에 대비해서 미리 센싱해서 알려주는 것을 ACN이라고 합니다. ACN, Automatic Crash Notific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서 자, MEMS라는 게 있죠. MEMS, 그냥 발음 그대로 MEMS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아주 작은 그 초소형의 정밀 기계 체제를 ME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몸 안에 어떤 진단 로봇을 집어넣거나 그럴 때도 이 MEMS를 이용하게 되는데 초소형 정밀 기계 체계라고 번역을 하고요.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MEM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QO라고 있습니다. 체감 품질 그래서 Quality of Experience, Quality of Service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Quality of Experience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SOA라고 이야기하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인데 해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SOA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마지막 뒤쪽에 가시면 이 UWB라고 해서 초광대역, 그래서 울트라 와이드밴드의 약자를 UWB라고 하고요. W-band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선으로 된 인체 통신망인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 Wireless Body Area Network. Body Area라는 게 이제 몸 근처에 있는 네트워크를 Body Area Network Band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선으로 되어 있으면 W-band. 이라고 되어 있고요. W-PAN도 마찬가지죠. 무선으로 된 Personal Area Network, 무선 사설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WSDL 이런 게 있습니다. WSDL, Web Service 기술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이고요. 이 뒤에 그 중급이나 고급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정확한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기술 편에 보시면 어려운 단어들은 거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영어 약자를 보는 부분이라서 이 약자는 한글로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고 쓰고 있고 영어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